잠깐 얘기가 좀 끊겼네요. 다시 좀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플랜트나 시간 함수들의 어떤 조합을 라플랑스에서 이렇게 사칙 연산으로 표현한데 이렇게 대수방정식으로 나오고 우리는 이거를 시간 함수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환을 하려면 부분 분수 전개법을 해야 된다. 근데 부분 분수 전개법이란 이 대수방정식의 분모에 해를 알아야 돼요. 해를. 그러니까 이 해를 알아야지 얘네를 이렇게 이게 뭐지? 가로가 쳐져 있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부분 분수 전개법을 할 수가 있는데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실근으로 표현된 경우, 공액 복소수가 포함된 경우, 다중분, 중분이 포함된 경우 세 가지가 있다. 아, 이 말 한마디로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집사람이 불러서. 세 가지가 있고요. 요 각각의 예제를 이거 다 지우고 하나씩 풀어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